상수함수 y는 fx가 있는데 그거의 도함수 y는 f 플라임 x의 그래프가 자 그림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차함수하고 4차함수를 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뭐 미분 적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자 지금 얘는 기함수하고 자 우함수가 있는데 기함수는 니네 알다시피 몇 차함수죠? 기함수는 홀수 차수만 있을 때 나타내는 게 기함수가 되겠지, 원점 됐지. 우함수는 뭐가 됩니까? 짝수 차수들만 있을 때 나타나는 함수가 이제 우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여보세요? 방금
그 어머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하여튼 그냥 듣고 훈련해. 또, 어디, 또 혹시라도 니네 막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여기저기 그냥 퍼뜨릴 필요 없잖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조금 열나고 안 좋았대. 애들은 아무 이상 없고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뭐냐 목요일날 보건소에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제주도 갔다 왔는데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받았는데 확정 판정을 받았대. 그래서 결론은 생활치료센터 그런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가족이 다 걸려가지고 집에서 자가격리한대. 근데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이렇게 어디 어디 갔었고 동선 다 얘기를 하니까 제주도 쪽에서 뭐냐 걸려가지고 들어오신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현재까지 진행된 게 그거네. 자, 볼게요. 이제 기함수하고 이제 모함수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당연히 이제 fx가 이제 무엇이다라고 이제 식을 써야 되잖아. 그치? 식을 쓸 때 이제 어쨌든 이제 그래프가 나타내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를 보면 f'x가 지금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fx는 당연히 몇차 함수가 되겠어? 3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함수는 이제 뭐 미분을 하든 또는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뭘로 바뀌는 거니? 무함수로 바뀌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자 뭐 3차 1차가 있다고 한번 해보면 그거를 적분하면 당연히 4차 2차가 될 것이고 맞죠? 3차 1차가 있으면 그거를 만약에 미분하면 2차하고 상수함 즉 0차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기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 적분을 하게 되면 우함수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함수를 미분이나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결론적으로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이러한 이제 그 거에 의해서 우리는 fx를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 보면 자 플라이부터 해볼게. 자 f 플라이 x는 지금 얘는 이제 2차 함수죠. 그쵸? 2차 함수고 뭐 최고차항의 이제 값이 이제 뭔지는 모르겠고 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얘하고 얘가 근이니까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고 결론적으로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이거 두 개가 이제 근이니까 얘가 0이 되니까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얘가 2차라고 해서 f 플라임 x를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세우면 벌써 얘는 이제 미지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3개가 되는 건데 최고차항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얘는 이미 뭐하고 있을 수가 이제 없는 거고 얘가 지금 뭐니까 오함수니까 얘하고의 관계에서는 지금 근을 우리가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 하나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는 fx는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a니까 3분의 ax 세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리고 얘는 뭐가 될 거니까? 기함수가 될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c가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우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맞지? 자 그리고 fx의 극대값이 얼마라고 해? 4가 4. 그러면 fx의 극대값이 4가 될 것이고 급속값이 뭐가 된다고 했어? 0이 된다. 그럴 때 f3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그러면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극대급소를 갖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극대급소를 갖게 되는 거고 여기서 얘들아 뭘 갖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죠? 그러면은 F1에서 얼마를 갖는다? 0을 갖는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F1이라는 거는 3분의 A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될 것이고, 이게 뭐라 그랬어? 어? 잠깐만, 이게 0이면은 1 마이너스 3분의 2 복수값이 0. 이 교함수가 무함수가 아닌 거 아니에요? 어? 여기서 쌤이 이거를 좀 잘못 얘기를 해줬네. 뭐냐면 기함수 미분 조건 하면은 우함수 맞고요. 우함수 미분 조건 하면은 기함수가 이제 맞거든? 근데, 지금 이게 F, 이제 플라임 X가 어쨌든 얘하고 얘가 근이니까 이렇게는 세워줘서 얘는 맞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생겨야 돼? 적분상수 C가 생겨야 되겠지. 적분상수 C가. 그래서 자, C가 생겨야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A하고 C 미지수를 갖다가 뭐하고 뭘로? 여기는 극대값하고 여기는 극소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A하고 C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네요. 그래서 자, F1은, F1은 이제 극소값이 될 것이고, F-1이 얘가 극대값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F1을 하게 되면은 1을 집어넣으니까, 아까 이랬던 것처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c가 0이 된다는 얘기고, F-1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고, 플러스 얘는 a가 되겠지. 그러면 3분의 2a 더하기 c가 뭐가 되냐?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없어지고 이 c가 4가 되니까 c가 2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겠네. c가 2면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2가 0이 되니까 3분의 2a가 2해가지고 1이니까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네. 결론적으로 a가 3이고 c가 2니까 주어진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이러한 식이 되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 이제 3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27 마이너스 9 플러스 2 해가지고 답은 20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프라임에서 FX로 갈 때 적분할 때 적분상수 C 꼭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뭐 계산 부분이니까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4번 문제. Y는 FX 위의 이무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것이다 라고 했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얘가? 이무의 점 여기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F'X가 F'X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Fx라는 거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냥 적분하는 거잖아. 그치? 적분하는 거니까 X 3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뭐가 되니? C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극소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극소값이 3이라고 그랬죠? 극소값은 플라임이 어디 되는? 0이 되는 이제 값이니까 x 이퀄 풀마 자 2에서 이제 0이 되는 거는 뭐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2인데 극소값이니까 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F2는 2 해보면 8 마이너스 24 더하기 C가 3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6이잖아? 넘어가니까 C는 19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9 집어넣으시고 극대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은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계산해보시면 35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5번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F0에서 뭐 0이고 F알파가 0, F'알파가 0이다. g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제 이거 뭐 구해봐라 이런 말이야. 자, 일단은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요. 3차함수고 f0이 뭐지? f0이 0이라는 거지. 그쵸? 그러면 fx가 이제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 fx는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px 이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f알파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뭔지 아니? 이게 f알파, f'알파가 0이야. f알파가 0이라는 거는 당연히 얘는 x 마이너스 알파를 근으로 만든다 그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f 프라임 알파는 0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f 프라임이 얘를 0으로 만든다 그 말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봐봐. f 프라임 알파라는 거는 뭐냐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얘를 뭘로 가져야 돼?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잖아. 그렇지? 근으로 가져야 되면 얘는 3에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x 뭐 플러스 p 이 정도로 한번 놔봅시다. 이렇게 놔보면 여기서 f 프라임 알파가 0이잖아. f 프라임 알파가 지금 0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굳이 갈 필요 없이 얘들아
지금 플라인 X의 그래프를 보니까 보세요.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하고 있어? 알파에서? 접하고 있지. 그치? 어, 좀 이렇게 식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다 나왔네. 3차가. 왜? 여기서 1차. 그치? 접하는 거보다 몇 차가 되는 거지 얘들아? 2차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fx를 x x-α의 제곱 이렇게 세워버리면 끝나겠지. 왜? 여기는 진하니까 당연히 0 집어넣으면 0돼야 되는 거 맞는 거고 얘는 지금 알파에서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렇지?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버려야 되겠지. 접하는 건 제곱이니까. 어쨌든 fx는 이제 이렇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fx는 알파라는 값을 제외하고는 지금 정보가 일단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함수 gx가, gx가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랬을 때, 이제 g3분의 알파 값이 이제 얼마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플라임 x가 이거라고 했거든? 이거 잘 보면 얘들아. 뭐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니? 얘를 좀 잘 보면 g 플라임 x가 fx 더하기 x 곱하기 f 플라임 x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 어? 곱미분. 그치? 곱미분. 오케이. 수빈이 좀 공부 열심히 해요. 하는 거 맞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gx가 뭐냐면 얘들아 x 곱하기 fx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얘는 어차피 뭐 얘 미분하면 이렇게 얘만 남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미분하니까 플라임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아 gx라는 거는 x 곱하기 fx다. 이걸 얘들아 조금 기억해놔요. 이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gx는 뭐냐 x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게 바로 g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면 gx의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얼마다? 0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GX는 지금 어디하고 어디에 지금 접하는 거니, 둘 다? 0에도 접하고, 알파에도 접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보자. 이렇게 돼 있고, 0에도 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GX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뭐, 알파,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얘는 지금 뭐가 되죠? 얘는 2분의 알파가 되겠지.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2분의 알파. 그래서 극대값이 81이고 극소값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0이라고 했네요. 맞죠? 그럼 어디서 극소야? 0에서 극소네. 0에서 0,0. 그러면은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당연히 0이니까 0. 그럼 극대값은 어디? 2분의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8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서 g 2분의 알파는 자 얼마가 됩니까? 제곱이니까 4분의 알파 제곱, 4분의 알파 제곱 곱하기 여기는 2분의 알파잖아. 그러면은 2분의 알파에서 알파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뭐 상관은 없고, 그럼 곱하기 4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친구가 얼마나? 81이다 이 말이 되겠네. 81이다. 그러면 얘는 뭐 알파 4제곱이 될 것이고, 자 얘 보면 얘는 지금 2의 4제곱이지. 얘는 3의 4제곱이지.
그러면 2의 4제곱, 3의 4제곱이니까 6의 4제곱이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알파라는 건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이해되겠어? 응. 그러면 gx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x제곱에 x-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분의 알파의 값이라고 구해봐 했는데 알파가 얼마니까? 6이니까 결론적으로 g2의 값을 구해봐라 그 말이 되겠지. 그러면 4 곱하기 2니까 16 해서 6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3차 함수니까 벌써 여기서 0에서 지나고 여기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또 최고차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fx는 다 뭐한 거야? 드러난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모든 실수에서 이게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아 gx는 x 곱하기 fx구나 라는 걸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gx도 우리가 뭐 했어?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gx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밖에 안 그려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밖에 안 그려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인 2분의 어디에서? 2분의 알파에서 최대값인 81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지. 나머지 부분은 계산 부분이니까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자, 2-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차 함수 fx의 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f'-√2 이때 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얘 딱 보니까 얘들아 어떻게 생겨 먹었어? 무슨 함수?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기함수. 그치? 어쨌든 그런 거 꼭 좀 관심을 가집시다. 기함수죠. 기함수. 자, 그리고 f0이 0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줬고요. 뭐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m의 값에 함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f 얘들아 f 플라임 x라는 게 여기 x 있죠? x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가 뭐야? 근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려면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지?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여기는 a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쵸? f 플라임 x는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x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게 ax 세제곱 마이너스 2ax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고 나면 fx라는 거는 4분의 ax 4제곱 마이너스 2가 내려오니까 ax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f0이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f0이 1이니까 이 친구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f 루트 2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네. 그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a 값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f-2니까 f루트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4죠. 4 루트 2니까 4 4니까 a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4니까 a는 뭐가 된다? 4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a는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최종적으로 fx라는 거는 a가 4니까 4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x 4제곱이 될 것이고 4니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자, 어쨌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누구를? fx를 다 이렇게 구해봤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fm 곱하기 fm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작다잖아. 자, 이거 잠깐 생각해보면 fm하고 fm 플러스 1 두 개를 곱했는데 이게 0보다 뭐하다 작다 이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니? fm하고 fm 플러스 1은 얼마 차이지 지금? 1 차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m의 값에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은 어쨌든 정수야. m이 만약에 3이면 얘는 4가 되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쵸? 자, 두 개가 곱했는데 0보다 작다. 이거는 당연히 뭐야? 얘하고 이거의 부호가 뭐하는 얘기? 부호가 반대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이걸 만족하는 이제 m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문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얘네가 봐봐. 이거는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좀 완벽 좀 어쨌든 최대한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판단해도 상관없어. 일단 먼저 해보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 플라임 x라는 거는 뭐 다시 놓아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4x로 묶으면은 x 제곱이고 여기가 2니까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루트 2 이렇게 되잖아. 얘가 지금 4차함수니까 그러면 f 0, f 마이너스 루트 2, f 루트 2 각각의 값을 일단 다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0이라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2나 루트 2는 어차피 이게 지금 얘 보니까 지금 뭐니? y축 대칭이잖아. 그냥 똑같은 값이니까는 뭐 하나만 대입하시면 돼요. 자, 루트 2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그림이 0일 때 1이고,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루트 2, 이럴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라고 해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이제 FX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봅시다. 지금 이게 이 얘기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지금 음수고 0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0은 양수잖아.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지금 어딜지는 모르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2 값과 1, 마이너스 1 값을 한번 구해보면 괜찮아, 지우고 이 말이야. f 마이너스 2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얼마죠? 마이너스 16에다가 16이니까 1 되겠네, 그치? 얘는 1이야. f, 자, 마이너스 1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은 1이고 1이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는 양수고 마이너스 1은 음수지. 그 다음에 F0은 뭐가 돼? 0은 다시 1 되는 것이고 F1은 다시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F2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F3부터는 계속 양수겠죠. 얘도 계속 양수겠지. 그냥 계속 양수겠지. 그러면은 자, 다시 여기서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둘이 얼마 차이인데? 1 차이인데 부호가 반대가 되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생각을 해봐. m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마이너스 지금 2, 마이너스가 이 정도 될 거거든. 이 정도 이 정도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은 당연히 이쪽에 있잖아. 더. 그럼 당연히 더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부호가 같잖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네. 그러면 m값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누가 가능해?
이렇게 부가 바뀌는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가능하고요. 그쵸?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은 음수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은 0보다 작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부호가 지금 뭐가 돼?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죠. 또 누구도 가능하냐? 얘가 만약에 0. 얘가 0이면 얘는 1 되겠지. 그러면 0은 1이고 1은 마이너스이니까 0도 가능하겠죠. 자, 1 가능합니까? 1이면은 얘는 2가 되니까 1하고 2하고 부호가 반대가 가능하겠지. 자, 2는 됩니까? 안 됩니까? 2면? 얘가 2면 얘는 3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2가 양수고 3도 양수가 될 거니까는, 아, 너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 조건에 맞는 값들은 이렇게 네 개 값들이 가능하고, 그것들이 이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니네들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인 1번이 내가 찾는 답이 됐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 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 항상 누구를 먼저? fx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지. 근데 그거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플라임 x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조건에서 fx 완벽하게 만들고, 그리고 fx 완벽하게 만들었으면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물론 뭐 풀어야 되는 게 뭐 맞는 거긴 하죠. 그렇죠? 근데 적당하게 이제 이러한 정수값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얘가 요구하는 게 결국에는 뭐야? 두 개 사이에 부호가 서로 반대인 것이 어떤 거냐? 이걸 지금 묻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좀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좀 명확하게 풀 수는 있긴 하겠네. 그렇지? 자, 다음으로 봅시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니까 부정적분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볼 건데, 1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들아?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13번 문제, 14번 문제, 이제 15번 문제, 16번까지 해서 약간 이 네 개가 비슷한 형태인데, 이제 이러한 패턴이 적분 문제에서는 가장 이제 기초면서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가장 어쨌든 기본 문제라고 보면 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한다. 그럴 때 f1의 값이 지금 얼마가 되겠냐, 이 얘기잖아. 그치? 이거 우리가 내신 때도 사실은 뭐 해봤습니다. 그 부정적분하고, 얘들아.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지? 가장 큰 차이가? 부정적분은 뭐란 얘기지더라? 함수지, 함수. 그치? 정적분은 뭐죠, 그러면? 정적분은 뭐죠? 상수지, 상수. 정적분은 a에서 b까지 fx, 자, dx. 어떤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만큼이 이제 뭐 값이기 때문에, 정적분 같은 경우는 구간이 뭐 아래 구간, 윗구간 두 개가 딱 정해지면 이거에 대해서 하면 이거의 넓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겠지. 결론적으로 정적분은 상수야, 상수. 수야, 수. 정적분은. 그리고 부정적분은 당연히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함수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이냐면은, 뭐 0에서부터, 아니, fx, dx,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t, 그러면은 t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그냥 함수지. 얘는 상수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면, 방금 말한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얘는 지금 뭐지, 얘들아? 얘는? 정적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정적분이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렇지, 상수야, 상수. 내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하자? 보통 뭐 K라고 하죠, K라고. 그러니까 일단 얘는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0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했을 때 어떤 K라는 값이 나오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죠. 그렇게 보면 얘들아, FX는 뭐가 되냐? 4X의 세제곱 플러스 얘가 K니까 KX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다가 t를 집어넣으면 ft가 얘가 ft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결론적으로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얘가 그대로 여기에 올라오면 4t 세제곱 플러스 kt의 dt 이 값이 뭐가 된다? k가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k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지금 뭐야? fx를 적분한 거잖아. fx가 얘를 k라고 로우를 인해가지고 fx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그치? 해보면 적분해볼게요. 얘 뭐가 되죠? 4가 내려오니까 t 4제곱 플러스 2가 내려오니까 2분의 kt 제곱 여기서부터 1. 대입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네. 그치?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k가 k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2분의 k가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k값이 얼마인가 알 수 있어? 2인 거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어. k값이 2인가 fx라는 거는 4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고 f5는 뭐가 되니? 6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니까 꼭 좀 아셔야 돼.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얘를 갖다가 뭐라고? K라고 놓고 그러면 이제 FX 식이 뭐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적분한 값이 K라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도 K에 관한 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K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K값을 구할 수 있어. 미지수 하나니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한 번 더 하고 좀 잠깐 좀 쉬어갑시다. 자, 다음 거 볼게요. 14번 문제. 자, 조금 얘가 더 어렵습니다. 아까 했던 것보다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냐? 아, 정적분은 뭐다? 상수다. 지금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딱 눈에 띄어야 돼, 너희들 눈에? 얘가 눈에 띄어야지, 얘가.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1부터 2까지 FT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 1부터 2까지 FT 10배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나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불고 얘네들을? 어, 놀 거야. K라고 그냥 이렇게 놀 거라고, K라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얘가 K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뭐만 구하는데? K값만 구하면 그거 10배의 값이 얼마냐? 지금 그거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FX라는 게 7분의 12X 제곱 그 다음에 얘가 K죠? 마이너스 2KX 플러스 얘는 K의 전체 제곱이니까 K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얘를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올리는 거지. 올려서 1부터 2까지 구할 때 적분했을 때 그게 바로 K값이 나오는 K가 되는 K값을 구하는 거지. 해보시면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7분의 12 TK T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 제곱에 DT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K라는 얘기니까 적분 바로 한번 해주면 자, 3이 돼서 내려오죠? 그럼 7분의 4 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내려오니까 K
kt 제곱 플러스 k 제곱의 t, 그 다음에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이거 할 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니네 다 알고 있지? 자, 봐봐. 7분의 4 쓰고 괄호 쓴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렇지? 맞죠? 어. 2 집어넣으면 8,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7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3인데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뭐가 돼? 3.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K제곱에다가 2 빼기 1이니까 그냥 그대로 1은 K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계산해보시면 약분 되니까 얘는 4 마이너스 3K 플러스 K제곱이 K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뭐 넘어오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K값은 뭐가 된다? 2가 된다? 라는 사실을 금방 볼 수가 있겠네. 자, K가 2야. 자, 우리 뭐라고 얘들아? K 곱하기 얼마? 10 이거 구하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응. 답은 얼마가 된다? 20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이렇게 fx가 적분을 이렇게 끼고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아, 적분값이라는 거는 상수다. 상수니까 그거를 k라고 표현해서 그냥 fx를 나타낸 다음에 그거를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적분값을 돌려버리게 되면 그게 k값이 나오는, 우리가 어떤 그 k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잠깐만 쉴게요. 안 적용이 없는데. 아니, 나 안 적용도 있어. 예.